사망이나 화재, 사고 등 뜻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보험. 이제는 재산 증식과 상속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보험의 종류와 유래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재정상담가 송효순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여인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재정상담가 송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보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보험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인류가 보험을 생각한 것은 거의 인류 사회의 출발과 시기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종족 본능. 네. 예. 그 종족 본능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원시 수렵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이 사냥을 하러 나갈 때 네. 가족 그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바로 보험의 개념입니다. 네. 또 어느 그 이론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직전에 네. 그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셨죠. 네. 예, 그런 자기 가족, 자기 종족의 본능 이런 것들이 바로 보험의 개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둘레 같은 상부 상조계가 네, 있었죠. 맞아요. 예,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정신 이런 네. 것이 보험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날과 같은 그 현대적 개념의 보험은 고대 중국이나 또 BC 1750년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듯이 그 고대 상선들이 풍랑이 심한 바다 또 해적이 우글거리는 그 바다로 나갈 때 이웃에게 가족을 또 부탁하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그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보험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근대적인 보험을 보면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런던 시내에 13,200채의 집이 불을 탔는데요. 네. 그때 니콜라스 마론이라는 사람이 그 최초로 보험 사무실을 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1680년에 보험회사를 정식으로 등록했으니까 300여 년 넘는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죠. 예, 3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니 참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보험 시장의 전 세계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 위키페디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2004년 세계적으로 보험 규모가 한 해의 불입금 액수만 33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해마다 9%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험을 설명할 때 낙하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던데요. 보험.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보험은 낙하산과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통 때는 까맣게 그 필요성을 잊고 계시죠. 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막상 당했을 때 가족 중 그 남편이라든지 또는 부인 또는 그 생활에 책임을 지는 그런 분들이 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험이 그 나머지 유가족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나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시다가 그 뜻하지 않게 그 불의 사고를 당해서 한 해에도 여러 건 그렇게 가장 되신 분들이 또는 뭐 그 부인 되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네. 일이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저 가정에 다만 그 얼마 정도라도 보험이 있었더라면 네.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참 저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남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네. 하는 것을 참 큰 보람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무슨 여윳돈이 있어서 보험에 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상당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에게 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1년 안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미난 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이요? 네, 네 확률이요. 보험은 확률 게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캐나다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매주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649. 예, 예. 그 649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살아가면서 네.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희망을 모두가 갖고 있죠. 네. 실제로 복권에 맞을 확률은 네. 1300만 분의 1. 네. 흔히 일생에 번개를 네. 두 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일생에 번개 두 번 맞을 확률. 네. 그렇게 표현하죠. 또 1년 안에 한 사람이 번개를 한 번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로 보십니까? 대략 50만 분의 1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녀, 남자, 여자 일반적으로 25세에 사망할 확률은 877분의 1이나 네. 됩니다. 또 거의 1000명에 1명 꼴이 되는 셈이죠. 네. 상당히 높죠. 또 10년 후에 35세에 사망할 확률은 671분의 1. 숫자가 점점 줄지요. 네. 45세에 사망할 확률은 362분의 1. 네. 55세가 되면 133분의 1. 네. 100명이 좀 넘는 셈이죠.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보통 65세에 사망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훨씬 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49분의 1이나 된답니다. 네. 다시 말해서 50명 중에 한 분. 네.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죽는 얘기, 죽음 확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하시고 언짢으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캐나다에 살면 죽음만큼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세금이지요. 세금이요? 예, 네. 세금이지요. 흔히 캐나다 사람들이 tax kills paper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네. 죽인다, 네. 세금 사람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나라 세금만큼 사람을 억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네. 하는 것이 얼마나 돈을 잘 관리해서 재산 손실을 하지 않게 만드느냐 하는 네. 것에 직결되지요. 애써 번 돈을 네. 손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캐나다 네. 세금 제도를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참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죽음처럼 무서운 게 바로 캐나다의 그 세금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이곳의 그 세금 제도가 조금 과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정말 지금 죽음처럼 무섭다고 할 만큼 정말 그 정도까지나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세금 제도가 무서운 건가요? 네, 캐나다에서는 단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알아요. 복권 맞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복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집이요. 예, 네. 예. 그리고 바로 보험입니다.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네. 이것들을 제외하고 일단 수입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다 네. 수입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수입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을 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세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에 이자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자가 예, 이자 소득은 최고 46%까지 세금을 내시게 되고요. 또 주식에 투자해서 나오는 그 배당금 네. 배당금에서 나오는 이윤소득은 31%까지 네. 세금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세금 보유가 유보가 안 됩니다. 세금을 뒤로 낼 수 있는 그 RRSP 같이 네. 세금 유보가 전혀 안 됩니다. 당장에 내야 되는 세금, 네.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증가, 네. 자산 증가에 대해서 얻는 소득은 23%의 네. 세금이 잡히는데요. 이것은 세금 유보가 됩니다. 네. 자산 증가는. 단 어떤 경우든지 원금 상환을 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예. 반면에 보험금은요, after tax만이라고 말하는데 네. 세금을 다 계산하고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따라서 세금에 해당이 안 되는 돈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시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로.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네. 캐나다에도 상속세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자녀분들이 그걸 네. 넘겨받았을 때에 네. 재산이 크면 클수록 재산세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젊은 나이에 자녀분들이 어떻게 그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계산도 정확히 해놓으셔야 합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죽을 때도 세금을 내고 가야 한다던데요. 사망 시 발생되는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세금 유보를 위해서 RRSP를 사시지 않습니까? 맞죠. 예. 네. RRSP가 장점이 많습니다. 네. 당장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네,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필히 하셔야 되는데 RRSP를 찾으실 때는 100%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인컴택스로 네. 수입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자산 증가세는 증가분의 50%가 네. 그러니까 RRSP 같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 네. 자산 증가세는 50%가 세금으로 잡히고요. 또 건물 등에 투자했을 때 해마다 세금 공제로 감가상각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는 파실 때 100% 세금으로 잡힙니다. 아, 네. 이런 문제점들을 유티엔들이 잘 해결 방법으로 자산 가치 증가에 대한 세금 동결이라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에스테이트 프리즈라고 네. 하는데요. 또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망 후에 들게 되는 장례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미리 계산해 놓고 마련해 놓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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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죽어도 그냥 못 간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에도 자기 재산에 대한 세금 정산 못지않게 사망 확인 비용이 엄청 큽니다. 네. 많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망 후에 주법원에 내는 그 유서 확인비, 네. 변호사비, 또 집행인 비용 이런 것들을 합하면 총 재산의 10%에 해당합니다. 네. 총 재산이 많으신 경우는 상당히 큰 돈이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세금들을 합치면 최소한 자기 재산의 35% 네. 이상은 정부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모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보험의 종류 얼마나 되나요? 네, 그 위키피디아에서 분류해 놓은 보험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미난데요. 보험의 종류가 생명보험, 또 잘 아시는 자동차 보험, 몰기지 보험, 뭐 이런 것에서부터 홍수 보험, 또 애완동물 보험, 예, 이렇게 이르기까지. 무려 46가지나 됩니다. 네.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큰 보험은 주로 생명보험, 네. 예, 또 중병상보험, 또 상해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네. 뭐 그룹보험 네. 그런 것들에 해당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크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네. 비율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싼 것입니다. 네. 예. 생명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일정 금액,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에 불입금을 넣고 네. 보장을 받다가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는 소멸성 보험,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네. Term Insurance라고 네. 하죠.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생존 기간 동안에 보험을 보장을 받으면서 네. 투자도 겸하는 또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영구성 투자형 보험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네. 흔히 말하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네. 예, 이 투자형 보험으로 가장 발달한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Universal Life, 네. 즉 줄여서 UL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험입니다. 투자형 보험으로 가장 잘 발달된 보험이 Universal Life, UL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특징을 가진 보험인가요? 예. 아, 그 보험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유니버셜 라이프인데요. 다시 말하면 생명보험 고유의 기능, 그 유고 시 보상을 받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보험. 사망보험. 네. 이외에 투자에서 얻는 이윤, 네. 이윤을 보험 속에다 슬쩍 끼워 넣은 형태가 네.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보험이죠. 네. 생명보험이고, 안에는 투자분이 저축분이 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매달 들어가는 불입금은 네. 순수 생명보험료 네. 하고 또 펀드 투자액 그 두 가지로 안에서 나누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한 그 UL은 융통성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네. 예, 불입금을 더 내서 그 투자액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 투자액을 안 찾고 계시면 세금 없이
여러분들이 사망, 유고시에 사망보험금을 크게 더 늘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투자돼서 자란 돈은 일정 기간 지나면 꺼내서 생활비로 쓰실 수 있고 여행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란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사망보험금 마찬가지로 의사진단이 있을 때에 양로원이나 간병을 받는 그 롱텀 케어 예, 또는 중병보험 그런 용으로도 일시불로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네. 물론 생전에 자란 돈은 생전에 꺼내 쓰시면 네. 세금이 붙는데 이것을 빌리는 형식으로 론 형식으로 해서 서류를 우리가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세금 안 내시고 론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만 네. 내시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융통성이 굉장히 큰 것이 UL의 장점입니다. 네.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한인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도 이렇게 한인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산 많은 사람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날이 풀려서 네. 온테리오 호수 보면은 배에서 요트 뛰어놓고 하루 종일 유유자적하게 그렇죠. 생활을 즐기는 분들 참 많죠. 네.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1년까지 네. 5년간 약 9만 명의 캐나다 사람들이 해마다 새로운 백만장자가 된답니다. 그래요? 2003년 말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20만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등록됐습니다. 네, 많죠?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캐나다 전역에 약 91만 5천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등록할 것으로 네.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55세에서 65세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가 네. 되지요. 그렇죠? 왜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이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때 재산의 절반이 네.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국 같으면 부동산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이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재산을 많이 늘릴 그럴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일이 많지요. 네. 다시 말해서 돈을 번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렇죠. 예, 돈이 있어야지 그 다음 돈이 또 더 늘어나겠죠. 제가 사회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려운데.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100만 불의 유산을 물려받으신다면 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네. 또 자녀가 있으시다고 가정할 때 네.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현재 가치로 100만 달러를 물려주신다면은 네. 자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네, 우문현답입니다. 또 은퇴 후 모은 재산을 넉넉히 쓰시고 현재 가치로 100만 불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유산 창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뭐 물론 할 수 있다면 저 또한 그런 계획을 세우겠죠. 네, 제가 지금 유산 창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네.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유니버셜 라이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세 가지 질문이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니버셜 라이프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예예. 유니버셜 라이프는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유니버셜 라이프를 잘 활용하면 큰 재산이 없는 네. 상태에서도 자녀에게 밀리언, 2밀리언 이상을 네.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지요. 네. 예. 저희 회사에서는 그 유산 창조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창조라는 거를 강조드렸는데요. 네. UL을 활용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표를 보면서 한번 네. 살펴보죠. 네. 건강한 비흡연자 남자 50세, 네. 여자 46세인 부부인 경우를 보죠. 생명보험금 200만 불을 계약하면 월 불입금 700불씩을 내게 됩니다. 700불. 네.
남자 기준으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에 네. 지금부터 50세니까 35년간이 되죠. 실제로 들어간 원금은 29만 4천 불이 네. 됩니다. 투자분으로 들어간 돈이 자라서 연봉리 7% 정도로 자랐다고 가정할 때에 투자 증가액이 76만 2,503불이 됩니다. 네. 원금의 두 배가 훨씬 넘지요. 네, 예. 그러네요. 예. 투자 증가액을 안 찾고 그대로 사망보험금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면 276만 네. 2,503불을 세금 네. 없이 고스란히 유산으로 네.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네. 투자에게 실제 들어간 원금의 10배 넘게 상당히 나오는 큰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이 만약에 10년 후에 네. 60세, 남자 60세가 됐을 때 계약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불입금 700불을 내는데 네. 보험금 계약액은 100만 달러가 네. 됩니다. 반으로 줄었죠. 네. 남자가 85세가 되는 그러니까 60세에 계약을 했으니까 네. 25년 후가 되겠죠. 네. 25년 후에 투자 증가분은 투자 증가분을 합쳐서 사망 보험금이 149만 3,086불이나 됩니다. 네. 예. 그래도 1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60세에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그 이상의 투표에서 비교한 대로 보험금은 time valued money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불입금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네. 이왕이면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조금 더 젊은 시기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주 그렇습니다. 스마트한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젊을수록 훨씬 네. 더 많은 이익을 보시게 되죠. 예, 이 외에도 유니버셜 라이프의 뭐 또 다른 활용 방법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만 유해를 이용해서 자산 증가와 노후 대책 준비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계 전문 연구소 그 Society of Actuaries라는 네.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보고에 보면 현재 65세인 부부가 80세까지 함께 살 확률은 94%. 네. 90세까지 살 확률은 63%. 또 95세까지 두 사람이 같이 살 확률은 36%나 됩니다. 네. 적어도 25년 내지 30년 동안 생활할 자금을 충분히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네. 되지요. 이 베이비 부모들의 노령화에 맞춰서 대형 보험회사들이 유해를 활용해서 네. 앞다투어서 그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쓸 은퇴용 그 투자 보험들을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뉴라이프사에서 나온 인컴플러스라고 하는 상품이 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과거에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상당히 보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은퇴를 예비해서 그런 은퇴적금식으로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점들이 보완된 뭐 새로운 은퇴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시고 나서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일하실 때만큼 정기적인 수입이 없지 않는 상태입니까? 이렇게 네. 가진 돈을 그냥 빼서 쓰셔야 되는 시기. 네. 가장 우리가 리스크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시기를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새로 나오는 은퇴 상품들은 상당히 그 보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 네. 보장형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전문가들이 꼽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다섯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금을 잃지 말으셔야 네.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죠. 예. 또 한 수입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네. 네. 투자된 돈이 계속 자라줘야 되고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현금으로 꺼내 쓰실 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금으로 손해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투자 원칙이 있죠. 특히 1990년도 또 2001년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다시피 네. 그 뉴욕 911 사태 맞아요. 예, 네. 그 전후로 그 다음에 2002년까지 증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소중히 모으셨던 전 재산을 날려서 가슴이 아픈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은퇴 후 생존 기간이 점점
그 길어지고 또 네.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그 고객분들이 안심하시고 맡길 수 있는 신상품들을 계속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라이프를 이용하면 세금을 낼 때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절세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돈 만 불을 벌었다고 해도 네.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은행에 GIC로 넣으면 세금 45% 계산 후에 5,500불만 남습니다. 네. 거의 반을 뺏기셨죠. 네, 원금에. 예, 예, 그렇습니다. 펀드로 넣는 경우에는 똑같은 계산 후에도 9,887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세금 적용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문제는 안정되고 원금 보장이 되는 펀드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금 혜택 또 투자 이율이 높아도 네. 나중에 원금을 잃고 나면 네. 예.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되죠. 그 지금부터라도 유니버셜 라이프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존의 보험을 해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의 보험은 네.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네. 재정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재정 상태를 함께 분석해보고 네. 그 재정 계획이나 앞으로 그 예산이나 또 생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정 액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갖고 계신 보험이 충분히 앞으로 지금부터 노후라든지 앞으로 생활 그 하실 때 그 융통성 있는 자금으로 충분한지 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고요. 네. 그 필요한 액수가 더 있으시다 싶으시면 네. 다시 또 유니버셜 라이프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네. 액수만큼 갖고 계시는 그 보험이 내용이 좋지 않으시면 저희가 해약을 하라고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네. 또 요즘은 절세 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또는 은퇴자금 목적으로 많은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인컴 플러스 어떤 네. 특징을 가진 보험인가요? 네, 네. 인컴 플러스는 그 2차 대전 또 베트남전 그런 이후에 각종 그 산업의 붐을 일으켜온 미국 베이비부모들에게 네. 베이비부모들의 그 까다로운 그 입맛에 맞춰서 개발됐기 때문에 네. 지난 5년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요 작년 9월에 출시된 이후에 10주간 19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캐나다 네. 그 펀드 사상 유례 없는 네. 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컴 플러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는 가입하신 분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투자의 기본 원칙, 아까 말씀드린 그 원금 보존, 네. 수입, 또 자산 증가, 현금 융통화, 절세 이런 것들에 모두 만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매 3년마다 그때그때 그 마켓 밸류에 따라서 그 시장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원금을 자동으로 상향 재조정 시켜줍니다. 네. 이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향세로 돌아서서 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도 5%씩 그 이윤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금 네. 손실의 위험이 없고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10년간 인출을 안 하시는 경우에 네. 찾아 쓰시지 않고 그대로 10년간 두시는 경우에는 5%의 보너스가 또 붙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원금으로 다시 또 상향 재조정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지요. 또 네. 만약에 이 가입자가 유고시에는 최소한 원금 보장 보험, 네. 보험으로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입액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가 있으시죠. 보험이 같이 투자와 네. 함께 어우러진 아주 네. 이상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산 시에 채권자로부터 네. 빚이 있다 하시면 여기서 뺏기지 않습니다. 보호, 채권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산으로 넘겨갈 때에 유산 상속 시에 유서 절차에서 면제가 됩니다. 네. 보험이기 때문에. 또 최소한의 그 6% 이상의 그 사망 확인 법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시고요. 그만큼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시중 뭐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진 보험이네요. 네. 그렇다면 그 한국에서는 의료비 보장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병상 보험이라고 하죠. 어떤 보험인가요?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암이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들, 심장질환, 네. 중풍, 암 이런 것들의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중병상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곳 캐나다에서 굳이 중병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캐나다는 의료 보험이 잘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사는 네. 그런 나라인데요. 그건 사실이지만 장기 치료나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부 의료 보험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집안에서 중병 걸린 환자가 계시면 그 병원 치료비 이외에도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네. 들지요. 그 또한 그 가장이 또는 부인이 그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조달을 하셔야 되는 그 수입원이 네. 되시는 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당장 수입원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병보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또 흔히들 많이 걸릴 그 위험성이 높은 중병으로 각종 암이 가장 많고요. 33%. 네. 그 다음으로는 심장질환이 25%나 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중병은 중풍입니다. 네. 네, 13%나 되죠.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린 자녀들을 둔 집안에 어머니가 걸렸다든지 가장이 걸리셨다든지 할 때는 정신적으로는 네. 물론 경제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네. 갈 수가 있지요. 이럴 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중병상 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현대에 들어서 그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각종 그 질병이 많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소생 확률이 70% 내지 80%로 높아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중병에 걸렸다고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네. 살아나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중병일수록 그 재발 위험이 높고요. 네. 또 치료 기간 회복기도 깁니다. 따라서 네. 이 기간 동안 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네.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전 재산을 다 날릴 가능성도 높지요. 네. 중병상 보험의 경우에 치료받을 그 3년간 정도 저희가 네. 보험회사에서 그냥 3년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활비를 위해서 자기 연봉의 3배 네. 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네. 또는 부양가족 수의 10만 달러를 곱한 그 주택 그 수에다가 주택물기지 또 기타 부채 이런 네. 것들을 더한 수에서 혹시 중병상 보험을 현재 갖고 계시면 네. 그 보험액수를 빼시고요. 또 현금을 갖고 계신 부분을 빼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중병상 보험 중에는 각 회사마다 일정 기간 만약에 65세 이렇게 정해놓고 네. 병이 그 기간 동안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 소정액을 돌려드리는 네.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오늘 보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내용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보험은 여러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네. 밝은 비전을 마련해드리는 네.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 생활에 쫓겨서 그 보통은 앞날을 잘 생각할 시간도 없고 네. 예, 그렇게 지내시는데 한 번쯤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향후 10년, 20년, 내가 65세, 85세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재정상담가 송효순 씨 모시고 보험의 종류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